가문의 뿌리를 찾는다는 건 때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상도 음식을 연구하는 최정민 씨는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오면 재밌죠. 사람이 이렇게 시장에 오면 아, 우리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아,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리고 싱싱한 식재료가 너무 많아서 제일 행복해요, 오면. 고맙습니다. 네.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녀의 뿌리 역시 경주 최씨 종가 충의당 고택에 있습니다. 네, 더구나 집이 정남향이라서 바람 좀 막아주고 괜찮을 거예요. 아이고, 사과부터 먼저 할게요. 수전가. 수전가. 예. 사과 수전가. 오늘 종부님한테 사과 수전가 배워야지. 자, 저 먼저 이거 뭐지? 생강을 좀 썰어주세요. 자를까요? 얇게. 최정민 씨는 과거 한식 경연 방송 프로그램에서 집안의 내림 음식을 내세워 두 차례나 우승했습니다. 그녀의 숨은 스승은 바로 충의당 이영주 종부. 이제 이 사과 수전가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이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만 한번 오라고 했는데 오늘이 딱 그날이에요. 내림 음식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혀끝으로 기억하는 간이랍니다. 정확한 레시피가 없어요. 적당하게. 네, 적당하게 넣으면 돼요. 사과는 참기운이 있어갖고 감기에는 사과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끓여갖고 보관해놨다가 더운 물에다가 희석해갖고 이걸 이제 마시면 사과 맛도 나고 맛도 있고 애들 이게 감기에도 좋아요. 종가의 음식이라든지 반가의 음식들이 밖으로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건강한 음식은. 사과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여 겨우 내 먹는 사과 수전과 고택에 면면이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유산 중 하나가 바로 내림 음식이죠. 술안채는 귀한 손님 대접할 때 내놓던 경주 최씨 종가의 대표적인 내림 음식입니다. 결혼해갖고 처음에 왔을 때도 이제 신부들 이제 큰상 받잖아요. 거기도 술안채 있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얌전하게 있으니까 아주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국이 많아갖고 이제 밥만 한 공기를 먹는데 술안채 국물을 뜨니까 너무 맛있었어. 신라시대 수도였던 경주는 예로부터 귀족 음식이 발달했다죠. 문어, 전복, 석이버섯 등 최고급 식재료에 술안을 얹어 잔물을 부어내는 술안채. Just because I wander around the places we would go. 가치를 알고 소중히 간직해온 이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도 그 진한 향과 깊이를 맛볼 수 있는 거겠죠.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를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이런 집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음식도 이제 지켜야 되지 않겠나. 옛날 음식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걸 떠나가고 약간의 의무감이랄까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맛은 어떨까요?
정말 첫사랑의 맛이. 첫사랑의 맛이. 첫사랑 있지. 근데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야 그게. 그러네. 굉장히 입이 저어갖고 생각보다 변함없이 무언가를 지켜가기 쉽지 않은 세상. 술 한 채로 노고를 달래봅니다. 오늘 유명한 분이 뭐에 왔는가? 굉장히 맛있어 오늘 보니까. 청주로 라미라고 내가 지금 미션에 가르치 드렸는데 좋은데 경민씨가 제자가 제자가 좀 맛있긴 하네. 나는 문어를 참 좋아하는데 문어가 조금 더 얇게 서 있으면 더 소화가 잘 돼. 미안해. 아니 뭐가 좀 빨그런 저기 뭐가 심술을 저렇게 싱싱 내놓고 우리 아이지 같은 딸이면서 부르지 말라고 음식을 태태를 주니까 내가 보니까 뭐 얇으니 두꺼우니 자꾸 태태를 주니까 이렇게 온전히 된 것 같아. 대청에서 좋은 이들과 함께한 이 시간 고택은 기억할 겁니다. Just because I'm on my knees and swearing I will change and do anything to hear you say I'm yours. 원래는 이 마을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 나무 다리 건너는 것밖에 없었대요. 한 300년 가까이 됐어요. 300년. 안 맛있는데. 술심은 맛이 아무래도 좀. 맛은 확 깁니다. 어릴 때 그거.